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프로포즈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안 결혼하시는 거죠? 네네. 처음에 그 프로포즈를 잘 받으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건데. 네. 뭐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네네. 거절하면 또 그걸 또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죠. 그러다가 또 프로포즈 해주시고 때가 돼서 그 광야 돌고 돌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미셨을 때 그 프로포즈에 얼른 덥석 손을 그렇지. 잡으신 분이십니다. 자 네. 소개할게요. 글로벌 링크 국제학교 이사로 섬기고 계시고 네. 기적 중국어 주식회사 대표이신 조혜숙 성도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애청자분들이라면 어? 그? 맞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중국 선교사입니다. 네. 아, 네. 네. 제 스스로 이제 중국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조혜련 씨 잘 아시죠? 네. 네. 친 여동생입니다. 남동생이 아니고. 예, 맞아요. 네. 남동생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네. 광야 생활을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 예 많이 하셨다면서요. 본인 생각에 광야를 몇 번 돌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맨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떠났어요. 한 번. 네. 그리고는 제 멋대로 막 이제 살았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안 됐어요. 그때 조혜련 언니를 통해서 그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었구나. 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요. 지금 뭉뚱그려서 네. 말씀하시니까 그랬지. 제가 여기서 본 대본에서만 본 것도 광야 한 세 번 이상 갔다 오셨습니다. 네, 세 번 이상 갔다 오셨는데. 네. 아까 선교사라는 말을 잠깐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네네.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데 제 스스로가 그냥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 선교사 이렇게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모두가 다 저의 선교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일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학생들 이제 명단을 다 이렇게 스케줄표에 적어 놓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대내이면서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분이면 그 사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약하신 분들은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저랑 이렇게 수업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거예요. 우리 김지선님도 꽤 장기적으로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장학금을 드려요. 장학금을 드리는데 뭘로 드리냐면 성경을 드려요. 아, 예. 한쪽은 한국어고 한쪽은 중국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권해주면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볼 실력이 되시는데 이게 또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막 솔로몬 얘기라든지 재밌는 얘기들 많잖아요. 성경에 유명한 거 쉽게 얘기 막 이런 거 막 해주면서 요게 여기 성경에 다 있다. 정말 리얼이고 너무 괜찮다. 이러면 이렇게 막 거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뭐 드리기도 하고. 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요. 네, 지금은 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만 우리 저 조혜련 씨 통해서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 그 전에 집안은 우상 숭배가 참 심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모님이 옛날부터 그 천리교 그거를 30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여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경상남도 고성이 저희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그 환자들로 이제 버글버글 했대요. 네. 왜 고치셨어요? 뭐 병을? 막 그랬대요. 할머니가? 그런 역사도 막 일어나잖아요. 할머니가? 사단. 네. 그 추운 겨울에 막 이렇게 냉수 목욕을 하고 그러면은 그 환자들이 막 실제로 낫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살 때 제가 다섯 살 때 경기도 삼본으로 이사를 와요. 우리 고모님이 이제 땅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작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경기도가 다 논밭이었구나. 네, 그렇죠. 맞아요. 그때
저희 고모가 남명호랭 개교를 우리한테 소개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고모가 소개하셨구나. 예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돈 있는 이제 딸 얘기를 또 이제 들어야 되니까 천리교를 이제 버리고 진리가 아니니까요. 어. 그러면서 이제 남명호랭 개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 독경을 했었어요. 뭐 묘호랭 개교, 방편품, 이제 이시세손 종삼매. 어렸을 때는 이거 막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 아니 그러면은 집안이 남명호랭 개교를 다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셨다면서요? 그러거든요. 누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 진리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학 서적 막 끄적이고 몇 학년 때요? 고등학교 때. 어. 네. 너무 진리가 알고 싶었어요. 아 뭐가 진리지? 하면서 파스칼의 팡세 막 이런 거 끄적끄적하고 막 이제 막 나름 이제 철학적 사고를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뿌릴 때잖아요. 어 진리가 너무 알고 싶었는데 근데 어 유독 제 주위에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요. 그 중에 아주 공부 잘하는 애가 어느 날 지나가면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는 말이 성경책에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무 알고 싶었던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멋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멋있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일 것 같은 확률이 높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믿져야 본전이다 하면서 제가 안양여고를 나왔는데 안양여고 거기에서 남부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거기 가면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갔는데 예배가 없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하면은 좀 답변을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막 되게 간절하게 빌었어요. 너무 갈급했거든요. 그때 그때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뭐 딴 거 구하는 거 아니고 진리가 너무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좀 알려주세요. 저를 만드신 분 당신이 저한테 진리를 알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막 들이댔어요. 저는 당시에 이런 상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힌 손으로 내려와서 내가 예수다 막 이러면서 확실하잖아요. 저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더라고요. 안 벌어지고 장시간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때 그 이후로부터 네. 뭐 어떤 응답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근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았어요. 근데 집안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도 많은데 그 가족들은 지금 전부 다 다른 다른 데 지금 신경 쓰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네. 괜찮았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를 이제 본 적이 있죠. 그러면은 언니들이 좀 미친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에 미쳤어 쟤 요즘에 막 이러면서 이게 지나가다가 형제들이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 방언도 주셨어요. 네. 그리고 너무 뜨거운 어느 날 순수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이 뜨겁던 어느 날 성경책 그 왜 맨 앞에 이렇게 넘기면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거기에다가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눌렀었어요. 뭐라고? 제가 홈이라면. 당시에 우리가 농사를 졌기 때문에 홈이라고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홈이라면 그 홈이 손잡이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주님 일 하다가 죽는 자 되게 하소서. 이야. 소원 기도를 쓰셨네요. 그런 소원 기도를 이렇게 뚝뚝 쓰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잉크가 막 이렇게 퍼진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뜨거웠구나, 그죠? 이야. 감사했고. 그 소원 기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까지. 뜨겁게 받으시고 이제 서원계도까지 성경책 앞부분에 쓰셨는데 대학에서 중국어 전공하면서 주님과 멀어지셨다면서요.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양여고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에 갔더니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아싸! 이랬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술도 좀 마셔보고 싶고 뭐 담배도 좀 펴보고 싶고 이제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지켜보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악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아니 저한테
너무 그렇게 관심을 주시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잠시 떠났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대1로 어차피 우리는 1대1이니까요 하늘에 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셨겠지만 그냥 갔다 올게요. 딱 이 장면이에요. 그거 이게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막 이렇게 숨어도 어딜 숨겠어요. 근데 그게요 딱 오버랩 되면서 딱 저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어과 공부하면서 하나님도 떠났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막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어울려서 막 술 담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살았단 말이에요. 공부는 그래도 중국어는 계속 열심히 했나 봐요. 중국어를 열심히 했어요. 중국어는? 자.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랬어요? 네. 교회는 안 가고? 네, 교회는 절대 안 가고. 중국 유학을 가시는데 그때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못했잖아요. 맞아요. 누구 도움을 좀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94년에 제가 맨 처음에 어학연수를 갔었고 그 뒤에 그냥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한 거는 96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혜련 언니가 좀 이제 떴어요. 그러면서 연예인으로. 네네네. 그러면서 언니가 멋있어요. 공부 하고 싶다 내가. 근데 우리 돈이 없다. 그랬더니 가. 그러면서 확 밀어지는 돈을 왜 줬어요. 언니가 도와줄게 가. 네. 조연의 지가 그랬죠? 가라 가라 그때 다 올 때. 아, 주가 보내셨구나. 가. 그래서 그럼 중국에서 몇 년을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 개그맨을 하지. 몇 년을 공부하셨어요? 네, 4년을 중국에서 언니가, 1학년부터 다닌 거예요. 와, 언니가 학비 다 보내주시고. 다는 아니고 절반 이상은 언니가 다 대줬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뭐 한국에서 안 다니던 교회를 뭐 중국 가서 다녔겠어? 안 다녔어요. 그러면 중국어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네, 중국어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우 아빠를 제 아들 아들 아빠를 94년도에 만났죠. 네. 그리고는 8년을 연애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래, 공부만 한 게 아니네. 네, 그렇죠. 연애도 했네. 그리고 완전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즐길 것 막 다 즐기고 그러면서 성우 아빠도 제가 먼저 꼬셔가지고 결혼하자 하면서 8년을 사귀고 사귀고는 그리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성우를 2003년에 낳은 거죠. 아들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낳는 과정이 수월치가 않으셨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9개월 됐을 때 정기 검진을 받으러 제가 이제 예약을 해놓고 이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지금 죽는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는 막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갖고는 이제 수술 준비를 하는데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양수가 벌써 터졌던 거예요. 어머. 제가 너무 무딘가 봐요. 어머. 그래가지고 애가 죽는데라는 거예요. 양수가 다 빠져 나갔는데도 모르셨어요? 몰랐어. 소변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런가 봐요. 어머. 완전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아 그래서 그때 사람이요 급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아.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성우가 너무 좋았거든요. 막 태동이 막 느껴지면 애가 아이언처럼 막 이렇게 무뚝무뚝 그거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저하고 성우하고 다 살리시고 만약에 안 되면 성우라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사도 바울처럼 사용해 주세요. 어머. 그렇게 성우 믿었거든요. 네, 태어나니까 2.28이었어요. 완전 초경량이죠. 근데 인큐베이터에 안 들어가고 건강하게 이제 태어났고 그리고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애가 건강하게 나오니까 인간이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태어난 지 두 달 반 정도 됐을 때 이제 아빠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은 한국에 안 나오시고 조혜숙 씨만 나오셔서 아이를 여기서 출산을 하시고 원래 이제 같이 나왔다가 중국으로 파견을 갔어요. 중국으로 이제 파견을 갔고 저희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데리고 갔죠. 두 달 반 됐을 때. 근데 몇 개월 지나서 알았지만은 외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너무 밉고 죽이고 싶고 증오심. 왜냐하면 그 사람을 너무 믿었었거든요.
2004년에 이혼을 했어요. 4월 달에 우리 아빠 돌아가신 그 해에 이제 이혼을 하고 예. 2년을 중국에서 있었는데 그때 허무하고 공허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예. 그때서야.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갔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속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그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자마자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게 있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내용이 하나예요. 빛으로 된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들려주는 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게 음성인데 이게 소리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는 음성. 음성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음성인지도. 근데요 또 세상적으로 살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살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고 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책도 내고 막 그랬어요. 네. 그때 왜 그게 선풍이 일어났어요, 그죠? 맞아요. 중국어 네. 선풍. 아니 교회 잘 다니시면서 네. 회복이 되셨으면 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잘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서 좋아하셨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떠나셨다면서요. 맞아요. 2008년에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활동을 해보자 그러면서 저기 책도 나름 중국에서 이제 정리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로서의 활동을 이제 막 하고 있을 때 2013년에. 기적 중국어라는 책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서 저자 강연회를 하고 학생들이 그 저자 강연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아요. 열정적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배우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곡선을 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언니가 너의 그 체계와 나의 이런 인지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기적중국어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어가고 으쌰으쌰 하면서 엄청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족들끼리 절대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좋았던 사이가 네, 네. 좀 멀어지기도 하고. 회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엄청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배우지도 않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투자도 더 되어져야 되고 하는데 그럴 만한 여건도 없었어요. 예. 몇 명이 배웠는데 어렵잖아요. 어렵지. 연예인들도 스케줄 안 맞고 그러니까 한 명씩 떨어져 현영 떨어져 나가고 막 아무튼 그러면서 자, 그런데 예. 그런데 조혜련 집사님이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맞아요. 그죠? 2015년에 언니가 이제 아마 하나님을 만났었을 거예요. 네. 네. 그때는 뭐 저는 관심도 없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언니가 이제 야 너랑 사업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집어 던져주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제가 뭐 사업을 할 줄을 알아요. 그냥 가르칠 줄이나 알지. 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버는 돈보다. 네네네. 그래서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태인 거고. 2016년 네. 12월 달에 네. 또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새 책을 또 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혜련 언니한테 또 꼬셔갖고는 언니 나 열심히 사니까 저기 와가지고 또 저자 강연회 때 좀 해줘. 내가 그러니까 조혜숙한테 배웠는데 뭐 이랬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학생들이 또 많이 모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언니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단계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 조혜숙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더니 좋아 콜.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 네. 그 조건이 자기네 교회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원조인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문제 없어.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거야 뭐. 네. 그 정도. 문제 없어. 그래서 콜을 했단 말이죠. 그 저자 강연회 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저자 강연회 다 마치고 이제 혜련 언니랑 나랑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갖고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언니는 이제 이미 작정을 한 거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는 이제 막 하나님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이 또 스물스물 이제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언니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가 이제 돌아왔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을 텐데, 사실은 그러니까 혜린 언니가 이제 저랑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가 2016년 12월이었잖아요. 12월. 그러고 나서 이제 4개월이 흐른 거예요. 4개월 있다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푸시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어떻게요? 1,600만 원이었는데, 네. 그냥 내가 왜 개인 계좌에다가 돈을 붙여줘야 되지? 그러면서 클릭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버린 거죠. 시간이 20분, 30분이 이제 흐르고는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알아가지고는 길 건너 국민은행 가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할 때는 이미 늦어버렸던 거예요. 이미 빼간 상태. 네. 그리고는 그날 5시 반에 수업이 있어요. JTBC에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또 책임감은 있으니까 이제 할 거는 조치는 이제 취해놓고 그리고는 수업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너무 절실해요. 이게 내일 월급 줘야 되는 돈인데. 직원들.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것도 알아요. 하나님 제발 그거 돌려주세요. 네? 1,600만 원 돌려주세요. 하면서 진짜 너무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1,600만 원 돌려주세요. 네?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근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 성경 잘 모르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렇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성경 말씀은 되게 좋은데요. 지금 제가 당장 급한 게 1,600만 원이니까. 그러면서 일단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는 두 번째 날 이틀째 날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날은 아무 반응도 없었고 이제 세 번째 날 꼭 세 번째 날까지 꼭 지속을 해야 돼요. 예, 맞아.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저녁 늦게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같은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새벽에 날 알면서 모른 척한 죄 24시간 깨어 기도해. 그거는 제가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슴에다가 이렇게 빵빵빵빵 잊어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완전히 구분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알면서 모른 척한 거 그 죄더라고요.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려고 24시간 깨어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담배 필 때만 빼고 담배를 못 끊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네, 그래가지고 담배 필 때만 빼고 이게 기도 모드에 있으려고 굉장히 막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를 담배 안 끊고 기도하기를 한 20일 정도 더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세상 것이랑 같이 하면서 그렇지. 거룩해질 수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배 끊기를 너무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력으로는 안 되니까 금식 기도를 해보자. 근데 이제 수업이 너무 많으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저녁 5시 이후에 안 먹는 기도를 40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거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걸 결단을 하고 순종함과 동시에 더 큰 거를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금식 기도를 실천한 첫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한옥 목사님한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제가 이제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옥 목사님께서 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한 얘기를 중국어로 해오시죠? 이랬어요. 제가 중국어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성경에 골자도 모르고 죽습니다. 이게 바로 자매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꿈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머리 나쁘니까 쓰고 자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노트에다가 그걸 썼어요. 그래서
이 꿈을요 바로 어제 꾼 것처럼 생생해요. 네, 그게 제 사명이라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그 사명을 이제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네. 그럼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담배도 끊어졌어요? 완전히 끊었어요. 어떡해요? 아니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면. 40일 정말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피고 살겠다 막 이런 정도로 완전 꼴찌였어요. 40일 저녁 금식 기도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한 적어도요 다섯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40일을 다섯 번 이상 했어요. 그 200일 횟수를 안 세갖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야 끊어지는 게 담배였어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힘든 고비였었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와 동행해 주심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계속 1,600만 원 돌려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1,600만 원을 받지는 못하셨잖아요. 네. 다시 그런데도 괜찮으셨어요? 괜찮고 그게 다 훈련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분에게 허락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고 지금은 보이스피싱이 고마워요? 네, 그분 너무 감사드려요. 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준 그 사건의 제공자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그분 구원해달라고 이제 그런 이제 남 속이는 일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이제는 나오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또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한 1년은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막 쓰임 받고 싶다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2018년 그때 학생의 입을 통해서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듣게 하셨어요. 네네네. 네. 왜 그분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십몇 년 동안 맞아요. 150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 게다가 무기 뭐 노동 교화형 그 평생 그걸 하는 거를 했다가 기적적으로 2년 7개월 9일 만에 이렇게 풀려나신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2017년에 그 선한목자교회 가가지고는 이게 간증한 그 간증이었는데 그거를 보고는 너무 뜨거워졌어요. 100만 선교사를 만들라는 그런 이제 비전을 이제 받으셨는데 제가 그 100만 선교사 중에서 1인이 꼭 되겠어요. 이런 강한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라도 찾아가서 그분을 꼭 만나고 목사님 진짜 맞아요 그거. 저요 그 1인 그 100만 선교사 중에서 1인이 꼭 될게요. 중국 선교사요. 하면서 목사님 파이팅 이렇게 해주려고 이제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생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는 그분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느냐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했더니 캐나다 안 계시고 한국에 계시대요. 며칠 있다가 그 집회가 있는데 푸른나무 교회 거기서 주일인데 2시에 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갔죠. 근데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네, 끝나고 나서 9명이 갔는데 제 맞은편에 목사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스토리를. 브리핑을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주 열정적인 중국 선교사를 만났다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막 칭찬해 주시면서 심지어는 막 사모님이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만나게 됐어요. 2018년 11월 15일이에요. 그날 예수님 만나는 날이라서 제가 동그라미를 크게 해놓고 오전 11시 30분 11시 25분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는 29분에 이렇게 초인종 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30분 딱 되자마자 띵롱 이렇게 눌렀거든요. 너무 일찍 가거나 그러면 또 실례가 될까 봐. 그래가지고는 딱 들어가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말고 5명이 더 오기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간 거예요. 그날 아무도 안 왔어요? 안 오고 저 혼자 간 거예요. 장장 3시간 동안 단독 면담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2019년 1월 4일부터 한 보름간 IT에서 이렇게 선교가 있는데 선교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황이 안 돼요. 저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게 됐어요. 기도하고서
가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것 같아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또 은혜가 있었는데 그 전에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2월 달에요. 2018년 12월 달에 제 학생이에요. 학생이 어떤 그 어학원 큰 대형 어학원에 부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자가. 저를 이제 스카웃을 한 거예요. 아. 스카웃 제안을 했어요. 예. 예. 네. 그러면서 당시에 제가 한 2,000만 원 벌 때였는데 나가기는 3,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1,500만 원만 메꿔지면 이제 살만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거는 기적중국어는 계속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갖고 판매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수익을 얻겠다. 네, 그 매달 주는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싸! 이거 응답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완전 응답이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감사해요. 예? 그래서 IT 간다고 세상에 이렇게 선물을 미리 깔아주시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사인만 하는 걸로 이제 예. 그런 상태였어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이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1안 거기 그 대형 어학원 스카웃 2안 투자. 좋아 좋아.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1번에다가 이제 비중을 싣고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와갖고 사인 쫙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IT로 간단 말이죠. IT 간지 셋째 날이었어요. 2층 침대 중에서 이제 2층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새벽에 2시 반에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1번 그 대형 어학원, 2번 투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야. 3번이 있어. 그런 거예요. 3번이요? 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널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깼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랬는데 1번 되게 좋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맞잖아요. 미리 학생이 배웠고 나를 알고 제자니 얼마나 나한테 잘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 딱 응답인데 그거. 근데 아니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요. 돌아오기 바로 전날 죽은 고양이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회고 여기가 이제 숙소인데 여기 도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고양이가 죽어 있는데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튀어나와갖고는 떨어져 있고요. 창자가 다 터져갖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딱 제가 보는 순간 너도 똑같아. 너도 한 방이야. 이 음성을 빵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그 말씀이 딱 들은 거야. 그래서 그 고양이를요, 죽은 고양이를 제가 묻어줬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목사님이요 제 뒤에 따라오셨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도와주고 열심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제 옆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옆에 앉으셨는데 말 안 하기도 이제 껄쭘하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제 그 죽은 고양이 있잖아요. 그 고양이를 제가 묻어줬는데 그때 이제 음성을 들은 것 같다. 맞아, 경고야. 근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목사님까지 한 번 더 도장을 찍어주시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꿈을 꿨는데 제가 물 묻은 손으로 세탁기를 만졌어요. 제가 타버렸어요. 어머,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고양이랑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경고를 지금 몇 번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잤는데 이렇게 촥 펼쳤거든요. 근데 욥기 33장 16절 말씀이 딱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더라 이런 말. 스월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경고를 주는데도 귀가 먹었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예. 와서 이제 도장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할 수 정말 없어. 하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기 1,500만 원 아니고요. 3,000만 원 주세요. 아. 커미션까지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자존심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 요즘에 중국어 시장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네, 물러나게 회의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그러더니 연락 당연히 안 주죠. 근데 아까 세 번째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럼 어떤 네네. 경우에요? 그냥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보내주시는 거야?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계속 마이너스고 죽겠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경제는 더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분은 그 큰빛교회 그 성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면수 목사님을 만나러 오는 거고 이제 3시에 오후 3시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임현수 목사님이 4시에 오신 거예요. 그 뭐 제주도 갔다가 오시느라고 하여튼간 그래서 1시간이 늦는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 3시에 이제 정시에 오신 거예요. 만나기로 1시간에.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남아갖고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쓴 책을 이렇게 이렇게 보더니 이거 다 저 집사님께서 다 쓴 책이냐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테이프도 막 붙어있고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만나보자고 왜냐하면 자기가 국제학교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중국어 관련해가지고 강사를 찾고 있었다. 예,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하기를 원하면 같이 해도 좋다라는 마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글로린 그 대표님이신데 그러시군요. 네, 저를 확실히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네. 국제학교 이사를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가족들 한 그때 나왔을 때 네. 아드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네. 당시 그때 맞으셨어요. 기도 제목이? 예. 근데 며칠 전에 군대 갔다고요? 어제. 아주 어제 네, 육군 훈련소 보내주고 왔는데요. 네네. 네. 얘가 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요. 작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종교문화학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종교문화학과? 네. 종교문화학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죠. 근데 저는 기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예수님 전하는데 써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가 안 나가는 거죠. 아니 처음에 처음에 태어날 때 아기 네. 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사용해 주세요라고 네. 서원 기도하셨죠.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왜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대요. 너무 원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 임현수 목사님 그 TMTC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 요 그 중공이도 모임 있거든요. 네. 네. 매주 토요일 8시 반에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거를 이제 그 줌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 촬영을 하잖아요. 그 편집을 영상 편집을 아드님이 네, 아들이 한 2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거 하고 군대 갔어요? 네. 그럼 그 말씀을 계속 편집하니까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두세 번은 계속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시켜 주셔 갖고는 애가 굉장히 이렇게 교화가 되더라고요. 부드러워지고 확실히 말씀의 힘은요. 엄청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처음으로 군대를 보내보신 거잖아요. 네. 아이가 하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짠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 짠한 마음을 먼저 겪어보셔서 아신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동영상? 네네, 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아 조혜숙 집사님, 조혜련 집사입니다. 야 드디어 이렇게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조혜숙 집사님께서 출연을 하시고 멋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 사랑하는 아들 조성우가 군대를 가고 야 마음이 어때? 나는 우주 갈 때 진짜 서운하기도 하고 너무 시원하게 됐는데 너도 그 마음일 거라 생각한다. 성우 어제 조지안하고 이렇게 맞절하면서 군대로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나도 약간 뭉클하더라고. 잘 참고 잘 키워냈어. 성우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군대에서 더 가지게 될 것 같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말씀 읽고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조혜숙 집사님 늘 제가 응원합니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항상 응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니까 우리 혜숙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지치지 말고 우리가 멋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every day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길 바래.
늘 응원한다. 화이팅 내 동생 사랑해. 아 진짜 어떠세요? 모르셨죠? 네 몰랐고 언니한테 그럼 얘기 좀 하세요 지금. 언니가 저 열심히 또 선교하라고 매달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해주고 있어요. 네 언젠가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더니 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라고 감동을 주시네. 매달 보낼 거야 하면서 카카오뱅크로 이렇게 막 쏘고 막 이러거든요. 정말 멋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자매의 관계 중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일 이 전하는 일에 우리의 주신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자. 파이팅! 야 정말 진짜 아니, 매달 성교비 받는다면서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아니 근데 왜 그 언니의 그 동생 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진짜 어쩜 저렇게 열정이 열정이 어제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 같지 않아요? 네, 그래요? 원래 눈이 퉁퉁 부어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근데 네. 저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지켜주실 것 같고 네. 아유 그러니까 그게 믿는 자들의 그 편안함 네. 네, 평안 아니겠어요? 아니 육신의 고생은 좀 있을 거야. 왜 없겠어. 군대인데 그죠? 고생 받는데 고생해야 돼요. 힘에서 너무 편하게 있었어. 그래 좀 해봐야지. 그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백그라운드가 있잖아 우리. 네. 네. 자 기도 제목이 없줄게. 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네. 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 네.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해 네. 주시고요.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조성의 큰 언니 하나님 앞에 하루빨리 오는 것입니다. 맞아. 큰 언니 네. 아직 안 돌아왔죠? 네. 네. 집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조성우 하루빨리 하나님 빨리 상봉할 수 있도록 네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대한민국의 늠름한 군인 아저씨가 돼서 이제 예,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는 네. 저기 하늘의 군사가 돼서 올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자, 험난한 세월 네. 보내셨어요. 조혜숙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이 제일 평안하고 제일 따뜻하고 그럼. 제일 안전한 곳이니까 그 품 떠나지 말자고요. 떠나면 네. 지손해요. 안만요.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한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멘.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자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화 많이 걸어주십시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